찬바람 부는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 하나둘 달콤한 붕어빵 가게가 생깁니다. 이맘때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탕후루 혹은 빙탕후루라고 불리는 중국 간식을 파는 상인들을 볼수 있어요. 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를 막대에 꿰고 물엿을 묻혀 굳힌 중국의 전통 간식입니다. 베어 물면 사과와 비슷한 식감의 새콤달콤한 맛이 느껴져요. 탕후루의 유래는 12세기 송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송나라 광종에게는 사랑하는 황귀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모든 식욕을 잃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황궁의 의원들이 나서서 황귀비를 고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황제는 보다 못해 전국의 명의를 황궁으로 모아올 것을 명령했어요. 여러 의원 중한 사람이 나서서 황귀비를 진찰한 뒤 산사나무 열매를 설탕에 졸여 식전 대여섯 개씩 먹이면 보름이 되기 전에 나을 것이라고 했어요. 황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원의 말대로 산사나무를 설탕에 졸여 식전에 대여섯 개씩을 먹게 했는데, 과연 황귀비의 식욕이 되살아나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이후 설탕을 입힌 산사나무 열매는 황실에서 즐겨 먹는 간식이 되었고, 이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져 백성들이 꼬치에 산사나무 열매를 끼워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산사나무 열매 외에도 귤, 키위, 딸기,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탕후루를 맛볼 수 있죠. 달콤하고 소화에도 좋은 탕후루. 여러분은 드셔본 적 있나요?